오늘의 짝꿍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여보, 한 동네. 일어나. 아, 빨리 출근해야지. 아유. 아유, 귀찮아. 좀 자게. 매일 아침 아내 은선 씨의 모닝콜은 남편의 잔소리입니다. 아유, 귀찮게 하네. 자, 지금 몇 시인데 안 일어나. 얼른 일어나. 아, 좀만 더 자게. 자, 빨리 씻어. 아유. 씻고. 어떻게 다 이렇게 뒤집어 놨냐. 아유, 옷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유, 정말. 꼼꼼하고 빠릿빠릿한 성격의 아유. 남편은 청소는 물론 모든 집안일을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의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다네요. 아유, 빨리빨리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청소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 빨리빨리 출근해야지. 빨리빨리 출근. 차차차 해도 안 늦어. 한 시도 쉬지 않는 남편의 잔소리. 평상시에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아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출근하고. 너도 나이 먹어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이를 먹을수록 부지런해야 돼. 지금 60이 넘었잖아. 잔소리 하지 마. 지겨워 죽겠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던가. 아유, 못하게 하던가. 아유, 정말 내가. 서로 바꿔낸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내가 13살에는 어린데 내가 오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럼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요, 내가. 아유, 아침마다 막 청소기 밀고 다니지.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하지. 시어머니도 저런 잔소리는 안 할 거예요. 아주 지겨워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1년 365일 늘 이렇게 함께 출근한다네요. 부부가 향한 곳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도 남편의 잔소리가 계속될까요? 준호 씨, 네. 우리 빨리 기다려줄 좀 해. 네. 네. 제가 바뀌었어요.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의 입이 드디어 멈췄네요. 준호 씨, 손님 오기 전에 빨리 거울 좀 닦아. 사장님 포스. 미용실에 오자마자 묵묵히 청소에만 집중하는 남편. 이곳은 잔소리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원장님의 구역이었던 거죠. 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네요. 여기는 업장이잖아요. 원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보조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오전 10시가 되면 미용실에서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로 미용 가위를 든 지 46년째라는 베테랑 미용사 아내가 손님들의 머리를 담당하고요. 그 밖에 쓸고 닦는 미용실의 모든 허드렛 일은 준호 씨 몫이죠. 잘하신다. 약간 쇼맨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항상 위생처럼 깨끗이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보유하신 지? 12년 됐죠, 12년. 이제 선생님 다실 때 이미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손발이 척, 척 맞는다는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업는다더니 준호 씨도 이제는 파마에 대해서는 미용실 고수가 됐습니다. 머리만 봐도 알겠어요. 딱 세워서 딱딱 당겨서 말아야 그게 파마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 본인이 증명해주셨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위 들고 머리 자른다고 난리치게 생겼어. 그러면 보조가 평생 보조만 할 줄 알았어요? 응? 12년 동안 보조했으면 됐지. 응? 너무 내 몸같이 움직여서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알뜰하고 깨끗하고. 아, 칭찬해 주세요. 네. 음악 좀 틀지. 알겠습니다. 미용실 보조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다림에 지친 손님들을 위한 특별 공연 서비스. 왕년의 응원단장 출신이었다는 준호 씨는 이곳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맹활약 중인데요. 순식간에 미용실 무대를 장악하는 끼쟁이 남편 덕분에 머리 스타일 바꾸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일석이조 미용실로 입소문이 나면서 청벌소문도 늘었다네요. 그러게,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은선 씨에게도 이렇게 비타민 같은 남편이 곁을 지켜주니 든든하고 그저 고마울 뿐이죠. 아무튼 나도 좀 부러울 때가 있어. 재밌잖아요. 저렇게 저런 부부도 흔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럼요. 예. 이거야, 이거. 우리 원장님 이거야. 누나 동생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오빠 동생 같기도 하고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니까 주변에서 보기도 좋아요. 지금의 잉꼬 부부가 되기까지 두 사람은 사별과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힘들게 만난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하자고 다짐하며 살아온 지 12년째입니다. 처음 오신 고객님들은 아유 저 청각은 누구야?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지 서운하죠? 아 서운하세요 그러면? 많이 서운하죠. 13살 차이 나는 아들도 있습니까? 진짜로 그분은 아무래도 눈이 나쁘신 것 같아. 아이고 수고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부부도 미용실 문을 나서는데요. 온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짝꿍이 있어 하루하루 넉넉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든든하시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다시 미용실 보조에서 살림 고수로 돌아온 남편. 종일 일하시네. 배고픈 아내를 위해 서둘러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준호 씨의 손이 바쁩니다. 에너지가 대단하시네. 하루 종일 일하시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하셨습니다. 얼른 식사하세요. 아내를 위해 차린 소박하지만 알찬 건강 밥상. 쌈에서 이거 쌈에서 좀 먹고 그다음에 두부하고. 아 이제 다시 잔소리 시작하셨어. 남편의 잔소리는 가볍게 무시한 채 찌개에 직진하는 아내 숟가락. 아, 쟤가 너무 싱겁다. 싱겁긴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싱거워. 이거 딱 간이 맞는 건데. 너무 많이 먹지 마. 조금씩만 먹어, 조금씩만. 아니,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게 해. 아유, 나 싱겁게 먹으라고, 싱겁게. 아니,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그러면 병을 안 만들어서 들었으면 됐지. 어디 아프신가? 응?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이것 좀 먹어. 아내는 쌈으로 잔소리를 막는 기술을 터득했죠. 고혈압하고 고지혈하고 4대 중증을 다 갑자기? 나이가 먹다 이거를 갑자기? 그걸 남편인 내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13살 연하 남편의 이유 있는 잔소리는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표현이기에 쉽게 멈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되는 남편의 특별 관리. 미용일의 특성상 어깨가 잘 뭉치기 때문에 저녁마다 와. 남편이 전담 마사지사가 되는 거죠. 와. 나도 속상해. 미안해. 미안하게 당신이 왜 미안해. 하나 미안할 거 없어. 뭉친 어깨도 마음도 모두 풀리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준호 씨가 미용실의 조수가 아닌 손님으로 앉아 있는데요. 머리 똑같아요. 아이고 완전 개털입니다. 오늘 뭐 있으세요? 네 오늘 저기 성남에서 초대 가수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 네 이런 날에 남편 머리에 더 힘을 주죠.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이 머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토벤 머리라고 정해줘가지고. 그냥 저절로 베토벤 머리가 됐어요. 진짜 베토벤 머리다. 세팅하는 거였어요. 모발이 많으시네요. 오랜만에 잡힌 스케줄인 만큼 둘이 함께 행사장에 동행했는데요. 오늘은 은선 씨가 스타일리스트의 매니저 역할까지 제대로 하려나 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아 너무 추워 보여서 안 돼 색이. 너무 추워 보여? 아 봄에 입으면 좋아. 어떤 거? 요거 입어라 요거. 이거? 아 좋네. 이거 좋다. 가을 느낌. 일일 매니저까지 대동한 후 행사장에 당당하게 입장. 도착해서도 매니저의 임무는 계속되는데요. 이건 또 뭐야? 이거 발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거 신나 건강하라고. 아 됐어. 은선 씨가 천설의 주권을 잡았네요. 준호 씨는 내조가 낯선지 살짝 반항을 해보지만 아내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아해? 응. 떨지 말라고. 아. 꼭꼭 씹어. 꼭꼭 씹어. 인상 쓰지 말고. 쓰죠.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건 또 뭐야 또. 이게 가서 많이 까불으라고. 은선 씨를 챙길 때는 오빠 같았는데 이럴 때 보면 꼭 남동생 같기도 하네요. 어, 건강해야지 되잖아요. 그럼요. 맨날 이렇게 차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무대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해줍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공연이 임박해오고 준호 씨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예사롭지 않은 길을 알아본 아내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가수 데뷔를 지지했다는데요.
올해 초 야심차게 신곡도 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사라지고 관중들에게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처럼 걱정하기보다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네, 바로 증호 씨의 무대 맨 앞자리를 지키는 그의 열성 팬 1호 은선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